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애동제자라고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정확히 신내림 받은 지 대략 며칠 정도 되셨나요? 지금 이제 200일 정도 됐어요. 200일? 네. 아, 진짜 애동이시네요, 선생님. 아이도 되게 좀 어려 보이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어쩌다 이렇게 신내림을 좀 받으셔가지고 기회를 얻게 됐는지. 일단은 한 5-6년 전서부터 일단은 첫 번째로 나타났던 거는 잠을 잘 못 잤고요. 네. 그리고 조금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웠어요. 어깨가 좀 무거웠어요. 네. 그리고 급격히 나타났던 거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잠 못 자는 게 진짜로 많이 심해지고 그리고 자다가 이제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났던 건 이제 동자가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머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점집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다녀왔어요.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뭐 병원 가서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7-8군데 다니다가 아 결국에는 이제 신령님 모셨는데 지금 모시고 나서는 이제 안 아프고 잠 잘 자고 하다 보니까 진작에 할 걸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그러면 지금 선생님 점사도 보시잖아요. 네. 그럼 선생님 좀 점사를 보실 때 좀 주특기 점사? 아. 그게 제가 내림굿 받고 나서 처음 손님 왔을 때 그때는 처음이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할머니 이렇게 앉아 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분이 지금 아픈 데나 아니면 아플 곳을 조금 할머니 몸에 까맣게 표시를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왔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 지났는데도 좀 아직 신기하더라고요. 지금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미리 좀 양해 좀. 아, 네. 저희 집이 제가 원래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요거를 하게 된 거라서 조금은 중간중간에 강아지 고양이가 나와도 이해를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강아지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네. 갑자기 하려고 해도 이렇게 들어오네요. 네. 실제로 점사를 보시거나 이러시면은 네. 좀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좀 선생님이 약간 좀 직접 그 사람이 아픈 곳을 좀 직접 느껴지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왜냐면은 손님의 몸 상태를 알아야 저도 점사를 보거든요. 그거 때문에 조금 점사 보러 오시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? 조금 바로 아픈 데가 훅 들어와요. 그러면 좀 이 아픈 쪽이랑 선생님 좀 어느 쪽 좀 자신 있으세요? 요새 좀 제가 젊으신 손님들이 오는데 젊으신 손님들이 약간 조금 귀신에 조금 많이 씌워서 오세요. 빙의 같은 거. 그런 분들은 조금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은 일단은 좀 한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? 네. 그리고 좀 약간 헛구역질 나요. 그러면은 어김없이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감겨 계시더라고요. 아, 네. 또 연인 제외 쪽으로 선생님 좀 많이 오시나요?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. 연인, 네. 좀 헤어지고 그거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헤어지고 이제 조금 여자분들도 그렇고 요새 좀 남자분들도 많이 와요. 남자분들은 선생님 아름다워서 사심 있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에요?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없답니다. 고맙적인 멘트가 좋아. 네. 그러면 어쨌든 이제 200일 되셨잖아요. 네. 앞으로의 선생님의 좀 각오가 있다면은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일단은 몸도 많이 아파서 금전적으로도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. 아프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서 네. 그러다 보니까 내린 것도 조금 힘들게 받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약속했던 게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지낸다고 약속하고 온 거거든요. 신령님들이랑 항상 기도할 때 매번 이제 자식이도 할 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지키면서 하고 싶어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그러면은 우선 처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네. 처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좀 제가 이거 유튜브를 찍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은 긴장되고 이러니까 조금 제가 많이 버벅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정말 몸이 많이 아프거나 좀 심각하게 요거는 조금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럴 때는 시간 구애 없이 늦게도 저희 상담 받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할 걸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. 선생님 지금 약간 좀 졸려 보이시는데 졸려요? 아 저기 눈을 더 크게 떠야 돼서 졸리신 건 아니시죠? 네네. 아 그러시구나.